기술이 발달되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 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고 그랬다. 그래서 핵심은요, 매년 일정한 비율로,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등비수율인 거지. 감소했다는 것은 그냥 1보다 작은 수를 곱했다 이렇게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서는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이 문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33년까지 20년 동안은 50만 명의 새로운 에이즈 환자가 발생했다. 이 말 자체는요. 2014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일정하게 비율로 뭐 여기선 감소한다니까 뭐지? 발생한 인원은 좀 감소하긴 하는데 이것을 싹 다 더했더니 50만 명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50만 명은 2014부터 2033까지의 어떤 나타나는 이런 그 환자 발생 이걸 수혈이라고 본다면 수혈의 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 10만 명은 2024에서 33년까지 10년 동안 발생했다. 그럼 2024 중간에 2024를 끼워 넣으면요. 2024에서 2033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수열로 치면 A1을 2014라고 했을 때 2024는 A11쯤 되겠어요. 그지? 여기서 A11부터 20까지 이렇게 10개 합은 10 몇 명? 10만 명. 10개 합은 10만 명. 그럼 나머지 40만은 A1에서부터 A10까지 여기가 40만 이렇게 되겠네요. 40만.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다. 자, 그래서 2034년에 이때 발생하는 환자 수를 세는 거지. 그러면 등비수열인 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보자.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그래서 쭉 해서 A9 플러스 A10까지 한 것이 40만. 또 A11 더하기 A12 더하기 A13 이렇게 쭉 해서 A19 더하기 A20 까지 한 것이 10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등비수열이라고 그랬죠?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면 A1과 A11 사이의 관계에는 얼마만큼 차이가 있니? 얘는 A이고 얘는 AR의 10승이잖아요. 곱하기 R의 10승만큼의 차이가 있다. A2도 AR이고 A12는 AR의 11승이니까 AR이고 AR의 11승이니까 여기도 곱하기 R의 10승만큼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얘도 R의 10승만큼 있고 얘도 R의 10승만큼. 그러니까 모든 항, 각각 10개의 항이 있는데 각 항마다 R의 10승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죠. 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R10으로 이렇게 묶으면 이 식 자체를 A11부터 20까지 R10으로 묶으면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렇게 쭉 해서 A10까지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11년부터 20년까지 합을 이런 식으로 묶어서 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가 지금 40만이었잖아. 그래서 40, R10은 10 이렇게 식을 세운다. 그러므로 R의 10승은 4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래서 10년 동안의 비율이 4분의 1 정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뭐지? 2014년도에 A1만큼 발생했는데 2034년이면 이게 몇이 되니? A20이 되는 거지. A20, R의 20승 이렇게 되는 거죠. AR의 20승 이렇게 된다. 그래서 AR의 20승이 되니까 얘는 A 곱하기 4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R의 20승이 얘 제곱이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A 기준을 했을 때 16분의 1 정도의 발병률을 갖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답은 5번. 계산을 하나하나 다 하지 않고 문장에서 식을 이런 문제는 앞에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에서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 이런 것이 등비수열에 대한 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